남아미타불 오늘은 유식하게 개척자인 세친보살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무착보살과 함께 유식불교를 개척한 세친보살의 구도와 깨달음 또 왕생극락의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친보살의 대표적인 저술인 왕생론의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시방세계의 광명을 널리 비추는 무예강열에께 기의하옵고 안락국에 왕생하길 원하옵니다. 이게 이제 세친보살의 왕생론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무예강열에는 아미타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락국은 극락정토를 말합니다. 이 세친보살께서는 유식불교의 개척자면서도 실제 수행은 아미타불을 하셔가지고 초지보살로 왕생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제2의 석가로 불린 용수보살님께서 초지보살로서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했다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식불교.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식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직 인식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고 하죠. 삼계유심은 본성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법유식, 요거는 현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의 입장을 성이라 하고 현상의 입장을 상이라 합니다. 모양상자입니다. 그래서 성상이 둘이 아니다. 성종, 상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성종은 공종이라고 합니다. 공종. 그래서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게 불교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전문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일체 현상이 인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인식. 인식일 뿐이다라는 말은 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말하는 여한산매.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일치가 됩니다. 소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가 공이고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됩니다. 유식불교의 개창자로서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진 세친보살님 역시 초지보살로서 왕생극락을 발언한 정토종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토종은 해원대사님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인도의 용수보살, 세친보살께서 이미 정토에 기초를 다진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친보살님은 천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천친보살. 또 인도 말로는 바수반두라고 하고요. 320년에서 400년 사이에 생존하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많은 논설을 쓰셔가지고 천부 논주라고 불립니다. 천부의 논주다. 그러니까 논설의 대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불교 학설을 설하는 그런 대가입니다. 천부의 논주로 불린 세친보살님은 많은 대승의 논설을 지어 불승을 크게 천양한 한편, 불승은 이제 일불승을 말합니다. 정토 삼부경의 하나인 무량수경을 높이 우러러 보아 원생계와 논을 지었는데, 이제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개송이 원생계입니다. 원생계와 논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생론입니다. 원래 제목은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정토론이라고도 합니다. 왕생론, 정토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진보살님 역시 정토 삼부경 중에 무량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의 축소판이 아미타경이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대경이다 하고 아미타경을 이제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강대사님은 왕생론주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찬탄하였습니다. 세친보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끝내 왕생할 수 있도록 오문수법을 보여주셔서 다섯 가지 문의 수행법이란 뜻입니다. 오문수법을 보여주셔서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해양의 법을 구현하셨습니다. 작원이라 하면 이제 반론이란 이제 뜻입니다. 관찰문에서는 정토의 장엄, 열애의 법력, 보살의 공덕을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무릇 왕생론을 보고 듣는 사람은 모두 왕생을 발언한 것입니다. 발언할 것입니다. 이 왕생론이 정토 오경 일론 할 때 그 유일하게 들어가는 논서가 왕생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이 유식불교의 대가이신 세친보살님이 왕생론을 통해 다섯 가지 염불수행법을 드러내며 밝히고자 했던 대의는 과연 무엇일까?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안락세계를 관찰하여 아미타 열애를 칭견하고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함을 보인 것이다. 이게 왕생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도자가 생전에 불태전지 보살에 이르지 못한다면, 불태전지 보살이라 하면 보통 보살 7지 이상을 말합니다. 고도자가 생전에 불태전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몸을 바꾸면서 대부분 전생의 기억을 상실하고 태전하기 마련이므로 일단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왕생극락을 발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신심을 내야 이 왕생 발언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신보살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오년문을 닦아 행을 성취하면 마침내 안락국토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무엇이 오년문인가? 첫째 예배문이요, 둘째 찬탄문이요, 셋째 작원문이요, 넷째 관찰문이요, 다섯째 해양문이다. 이게 이제 염불수행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예배, 찬탄, 발원, 관찰,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수행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탑을 또는 아미탑을 한번 염불을 할 때마다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찬탄이 들어가야 되고 발원이 들어가야 되고 관찰이 들어가야 되고 해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응축이 되어 있는 게 나무아미탑을 한 구절입니다. 그걸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수행문을 설명하고 실제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의 염불 한마디에 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보면 안 되고 염불 행자가 이거를 원연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그 간절한 정성과 공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절한 정성과 공경이 있어야만 감흥이 일어나고 왕생 발언이 확실해지고 또 부처님 접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정성과 공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오년문의 수행을 원리를 알고 염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다섯 가지 수행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신업, 즉 몸입니다. 신업으로 아미타 열의 응공 정변짓게 예배하는 것은 저 국토에 태어나려는 뜻을 내는 까닭이다. 우리가 염불할 때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을 하면서 염불해도 좋고 절을 하지 않더라도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기에 예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찬탄하는가? 찬탄은 구업으로 합니다. 입으로 합니다. 구업으로 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저 열애의 강명, 지혜, 덕상처럼 저 명호의 뜻처럼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아미타불 한마디 부를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과 지혜와 덕상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 찬탄함으로서 수의 찬탄함으로서 이 염불 행자도 아미타 부처님의 같은 강명과 지혜와 덕상 이것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탄 아미타불 한마디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발언하는가, 어떻게 자건하는가. 왕생 자건입니다. 왕생 극락을 발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언하는가. 일심으로 전념하여 마침내 안락국토에 왕생하길 마음으로 항상 발언하여 여실하게 사마타를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을 말합니다. 전일하게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모든 망상 분별 집착을 내려놓고 아미타불 한마디에 집중해서 전념하는 것입니다. 일항 전념하는 것입니다. 일심 칭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불 염불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예배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찬탄과 왕생 발언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관찰하는가. 저 국토를 지혜로 관찰하고 저 국락 국토를 지혜로 관찰하고 정념으로 관하여 이제 바른 마음입니다. 정념 또 사띠라고도 하고요. 정념으로 관하여 여실하게 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 윗바사나는 마음 챙김입니다. 또렷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항상 고요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그 아미타불 그 마음에서 일으킨 아미타불 소리를 입에서 나온 소리를 귀로 또렷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관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극락국토가 이제 간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간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국토를 관찰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 불국토의 장엄 공덕을 관찰하는 것이요. 둘째, 아미타 부처님의 장엄 공덕을 관찰하는 것이요. 셋째, 저 모든 보살들의 장엄 공덕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염불할 때 이 관찰이 간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토 3경이라든지 정토 5경이라든지 정토 1론을 독경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간무량 수경도 그렇고 이 정토에 대한 정보, 의보 불국토의 장엄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장엄 공덕이라든지 극락보살의 장엄 공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정토 5경 1론을 공부를 해놓으면 확실하게 이게 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마다 저절로 이 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수승하신 분들은 그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간법에 따라서 그런 간법을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말법 시대다 보니까 그런 간법으로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미타불 칭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칭명을 해도 예배, 찬탄, 발언, 관찰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아미타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원형 수행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양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어떻게 해양하는가? 일체 고뇌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바른 해양을 우선으로 삼아 대비심을 성취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하는 이유는 왕생극락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까지 그런 보리심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양이 돼야만 이 염불 한마디 한마디가 깊어지고 거기에 또 발언이 담기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감흥도 더 빨리 일어나고 또 왕생도 임종 전에 미리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원력과 해양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염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런 지극한 발언과 예배와 찬탄과 관찰과 해양이 한마디 나무아미타불 측명에 담길 때 갈성 진경이 됩니다. 그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감흥이 일어납니다. 감흥 도교, 아미타 부처님과 감흥 도교가 일어나게 되어 염불삼매도 증득할 수도 있고 또 꿈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성과 공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성과 공경을 백분지 10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염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과 공경이 100분의 90%만 되면 감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강대사님, 정공법사님 법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정성과 공경이 들어가지 않은 염불은 감흥을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그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고생고생은 하는데 정성과 공경이 없이 건성으로 하면 시간 낭비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공경이 오롯이 100% 들어가면 하루 밤낮 사이에도 삼매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서 이 세침보살님은 다섯 가지 그 수행, 염불 수행의 원리를 이렇게 왕생론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침보살의 왕생론이 후대의 정토문 건립에 끼친 공헌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신속히 성불하겠다는 수행자의 목표를 확립한 것이고, 둘째는 정토 왕생의 다섯 가지 수행법을 오념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관찰문은 국토와 부처, 보살 등 29가지 장엄을 관찰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발언, 염불행. 이 신원행이 왕생극락, 극락하는 노잣돈입니다. 노잣돈이자 식량입니다. 그걸 삼자량이라 합니다. 그 다음 자건문은 발언이며 찬탄문은 칙명의 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념문은 신원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념문을 축소하면 곧 부처님의 본원력을 간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념하는 본원 칭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오념문이고 줄이면 신원행이요 또 본원 칭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미타불 한마디에 이 모든 원리가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왕생론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든지 하면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이로써 세침보살님은 용수보살님이 십주 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설한 이행품이라 하면은 이제 이 정토수행은 난행도가 아니고 이행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갈 때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배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이행도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십주 비바사론에서 이 정토수행의 원리를 이행도로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설한
아미탑을 본원 측명의 걸수를 더욱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행법을 곁들여 계승하였습니다. 이 세친보살님이 용수보살의 이행품에서 설한 그런 이론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목표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승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불태전을 얻는 것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신속하게 성불하는 것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태전을 얻기란 사실상 이 말법 시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보살 칠지. 보살 칠지는 고사하고 보살 초지도 역사상에 드뭅니다. 용수 보살님과 세친 보살님이 보살 초지로 왕생하셨다 하고요. 또 원효 스님을 보살 팔지다. 또 보조국사 스님을 보살 사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보살 초지가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보살지에 오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전지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아미타 부처님 본원력에 의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에서 이 불태전지를 성취한다는 겁니다. 극락에 왕생하면 누구나 다 불태전지 보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범부들이 극락에 가는 즉시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는 것은 가장 믿기 어려운 법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행 난신지법이라 해서 연불행은 쉽지만은 믿기 어려운 법이다. 그만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지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바로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 원리와 똑같다고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범부지만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불태전지 보살의 지혜와 그런 덕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친 보살님을 통해 정토 법문은 일반적인 대승 법문의 목표, 목표는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겁니다. 대승 법문의 목표와 방법, 방법은 육도 만행을 말합니다. 방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발전하게 된 셈입니다. 그 정토 법문은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리가 방대하고 수행법도 무궁무진하지만 이 세친보살님은 이 아미타불 칭명 또 이 다섯 가지 오문 수행법으로 이 정토 수행,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정토종에서 차지하는 세친보살님의 위상은 중흥조라고 칭해질 정도로 대단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그의 수행 이력은 유식법상종의 개창조이자 대승불교의 확립자로 더 유명합니다. 예, 사실상 정토종에서는 세친보살님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존중하고 이렇게 많이 알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식법상종. 유식이라 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종입니다. 상. 이제 약견 재상 비상할 때 그 상입니다. 그래서 유식법상종이다. 이제 법성종이다 할 때는 이제 공. 공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법상이다 할 때는 이 현상. 현상 세계를 유식으로 설명합니다. 인식, 팔식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바수반두 법사전에 따르면, 바수반두는 세친보살을 말합니다. 세친법사전에 따르면 세친보살님은 간다라의 장안국, 페샤와르라고 하는데 현재는 파키스탄령입니다. 간다라의 장안국에서 카우시카라는 성을 가진 바라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은 유가유식의 개조인 무착보살이었습니다. 세친보살은 어렸을 때는 바라문으로서 인도철학을 섭렵하고 출가 후에는 다양한 부파의 사상들을 공부하여 당시에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였던
설일체 유부의 사상을 정리 비판하는 아비달마 구사론을 저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승법을 배워 대승법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설이 아니라고 비방까지 하였고 그 후 아유사국에 가서 절을 짓고 소승법을 널리 펴게 됩니다. 이 이제 소승불교, 남방불교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대승불교라든지 북방불교가 비불설이라고 하면서 그런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남방불교의 전통이 북방불교의 오로시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 하는 분들은 북방불교의 어떤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개론 정도는 알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외면부터 하고 비불설이다,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 그런 대승불교를 비방하면 큰 구업을 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승불교, 북방불교 하는 분들도 남방불교, 소승불교를 깔보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부처님이 설한 법문입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반 열반경을 보면은 이 남방불교부터 북방불교까지의 그 교리적인 변천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무화설이 어떻게 상락아정에 대하라든지 진화로 이렇게 설명되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히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무아와 대아, 진아가 둘이 아닙니다. 무아가 대아만이 개아, 개체성이 에고가 사라지면서 대아가 나타나고 진아가 나타난 겁니다. 이 진아라는 것도 대반열병에 나오는 불교 용어입니다. 인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아가 아닙니다. 이 불교의 진아는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진화가 바로 이 대화를 말합니다. 이 작은 우리 몸과 생각을 나라고 하는 이 개화가 아닙니다. 이 몸과 생각이 나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납니다. 몸과 생각이 벌어지기 전에 무아로서의 참납니다. 그런 것이 북방불교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청안, 신수신법 사념청안도 천태지간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천태지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 그런 깊은 법문이 녹아 있는데 그걸 공부 안 하고 대승불교 비불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신념처, 수념처, 법념처, 신, 수, 심, 심념처, 법념처는 대승불교의 그 선종과 굉장히 유사한 이론이 많습니다. 심념처, 법념처, 일체를 마음으로 보고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지간에서 이 가나선으로 넘어올 때 이 위파사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성, 적적, 적적, 성성. 이 적적이라 하면 사마타고 성성이라 하면 위파사나를 말합니다. 이 가나선의 원리에도 이 위파사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불교 수행은 위파사나가 들어있지 않으면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 해, 정의 쌍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와 간, 지간 겸수가 돼야 됩니다. 이 지를 사마타라 하고 간을 위파사나라 합니다. 그리고 사마타를 지라 하고 위파사나를 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간 겸수, 정의 쌍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 위파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친보살님이 아유사국에 가서 절을 짓고 소승법을 널리 펴게 됩니다. 그런데 세친보살의 맏형인 무착보살님이 아우가 소승법을 익혀 대승경전을 비방한다는 말을 듣고는 악도에 떨어질 그 가보를 근심한 나머지 사람을 아유사국으로 보내 아우에게 내가 병세가 매우 심하니 급히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세친보살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즉시 장안국에 돌아와 병문안을 드렸습니다. 예,
형님인 무착보살이 자기를 그처럼 염려해 주는 것에 무한한 고마움과 송구함을 느낀 세친보살은 형님에게 사과를 드리고는 대승법을 해설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무착보살님이 유마거사님처럼 병을 핑계로 이 동생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이 병을 핑계로 이렇게 연극을 꾸민 겁니다. 무착보살님이 간략히 대승법의 요의를 설명해 주니 세친보살이 즉시 대승의 종지를 깨달아 소승법보다 훨씬 수승한 법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친보살은 대승법을 비방한 제가 극심함을 알고는 전일에 이 혀로서 대승법을 비방했으니 이 혀를 칼로 끊어 참회하면 그 제업이 소멸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착보살은 이렇게 방편을 일러주었습니다. 너의 그 제업은 혀를 1000번을 끊는다 해도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서 이제부터는 대승법을 찬탄하게 되면 그 제업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 대승경전도 산스크리트로 만든 경전이 많습니다. 다 인도에서 만든 경전이고 또 소승경전, 대승경전이 전부 다 몇백 년 전, 500년대까지는 거의 이 외워서 전승이 된 겁니다. 개성으로. 그전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방국 불교나 북방불교 경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인도의 그 대승불교 원전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학술적으로 대승 비불설이다. 그거는 불자라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 자기가 불자라면은 그런 부업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내가 대승불교든 남방불교든 공부해 본 다음에 그걸 비판해야 됩니다. 그 경전이란 게 그렇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교 공부를 이제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것, 불법성에 대한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학술로 흘러버립니다. 학술로 해갖고는 평생 해도 불교 입문 못 합니다. 반드시 깊이 이 부처님, 조사스님 법문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 윤중영이라든지 이렇게 후대에 좀 편집된 그런 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굉장히 주의하시고요. 1호부터 세친보살님은 유식 30송, 유식 20론, 대승 백법 명문론 등 많은 대승론을 지어 그 부수가 무려 500부에 달했습니다. 그 전에 소승론을 지은 것을 합치면 천부에 가까운 방대한 논을 지어 세상 사람들이 천부론주라 불러 찬탄했을 정도입니다. 세친보살님은 유식을 닦는 요가 수행자이자 대승경론을 강의하고 저술하는 논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당신의 주된 수행법은 염불이었으며 일단 윤회계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극락정토에 하생하는 구도자들은 사막도가 없는 수승한 공부 환경에서 누구나 불태전지 보살로서 오신통을 구족하며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빨리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성불의 수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수기라 하면 성불의 예언을 말합니다. 세친보살님이 대승경전을 두루 살펴본 후 정토 법문에서 크게 발심이 되어 극락세계를 극구 찬탄하고는 그곳에 왕생하기를 지극히 간절하게 바라내 왕생론을 찬술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아유사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정토 왕생에 대한 발언을 권하셨으며 80세를 일기로 서방 정토로 왕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법에 밝은 조사스님 가운데 왕생 발언을 하지 않은 분은 거의 드뭅니다.
제2의 석가로 불린 용수보살님이 십주 비바사론과 지도론 등 정토에 관한 가르침과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정토의 참문 등을 저술하였고, 대승불교의 선구자인 만명보살 역시 기신론에서 정토에 관한 가르침을 써놓으셨습니다. 이 기신론에서도 아미타불 연부를 지와간 사마타 비바사론 이렇게 수행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정토법이란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법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극락세계란 정토 중에도 가장 훌륭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친보살님의 연불가는 유식사상의 대가답게 법신과 상응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법신연불의 성격을 띠면서도 용수보살님의 뒤를 이어 가장 쉽고 빨리 윤회를 벗어나는 길, 즉 이행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정토에 왕성하는 가장 빠른 길, 순풍의 배를 타듯이 성부를 이루는 가장 손쉬운 길, 그것이 바로 연불 수행임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대만, 일본 등 대승불교권에서 정토 법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에서는 유독 정토 법문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가 위축이 되고 나날이 그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방편인 연불법이 살아나야 불자들의 신심도 살아나고 선종도 한국 불교도 살아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각 종단에서는 연불 수행의 대중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예,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연불 각자 열전에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세친보살님이 유식의 선구자로서 이 유식 불교를 설하셨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 유식 불교가 이렇게 발전이 많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식 불교를 깊이 설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직지사의 간흥큰스님, 이 선구적으로 유식 불교를 강의하셨고요. 또 각성큰스님, 그리고 송찬호 교수님, 이제 최근에 유식 불교를 설하시는 분은 이제 해거 스님,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가장 깊이 있게 유식 불교, 유식론이라든지 이제 능가경이라든지 이제 기신론이라든지를 통해서 유식 불교를 가장 깊고 다양하게 강의하신 분이 각성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송찬호 교수님, 송찬호 교수님도 선종 어록도 그렇지만 유식 불교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져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유식 불교는 굉장히 그 법수가 복잡합니다. 불교 전문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어렵고 강의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식 30성은 이제 입문서니까 강의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대승 백법 명문론이라든지 이제 감산 대사님의 성상 통석이라든지 유식론이라든지 능가경이라든지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성 스님 정도, 서너 분 정도, 그게 한국 불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 불교를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이 송찬호 교수님께서 대승 백법 명문론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산 대사님의 성상 통석, 이 감산 대사님께서 세친보살님의 대승 법법 명문론을 이렇게 또 주석을 다셨습니다. 그것이 성상통석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제 세간에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그 글 중에 좀 핵심되는 부분을 제가 뽑아서 읽으면서 이 유식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대 장교는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측면에서는 삼계의 유심과 진여가 생멸하는 망상을 따르는 편에서는 만법 유식의 이치를 설파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계의 유심, 만법 유식은 이제 성과 상 이렇게 나뉩니다. 진여,
그러니까 삼계 유심은 진여문, 만법 유식은 생멸문의 입장에서 이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명 보살님은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문을 의지해서 다시 진여문과 생멸문 둘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여문은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은 생멸문,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식 불교는 우주 만유는 식이 전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법 유식입니다. 만법이라 하면 우주 만유를 말합니다. 식이다. 식은 이제 여덟 가지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정법을 크게 펴는 보살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단절하지 않고 대를 이어 해석하였는데, 유심을 추종하는 자는 삼계 일심을 의지하여 공정을 수립하였고, 이 공정이라 하면 성정을 말합니다. 성품 성자를 써서 성정을 수립하였고, 만법 유식을 의지하는 보살은 상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상정이라 하면 법상정을 얘기합니다. 약견 재상 비상할 때 그 서로 상자입니다. 상정을 수립하였다. 역사적으로 그 대표되는 보살은 용수와 세친이다. 이 용수 보살님은 성정, 본질의 입장에서 이 법을 설했고요. 세친 보살님은 상정, 이 현상의 입장에서 불법을 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를 이은 후세의 제자들은 각자 공과 유, 공과 상, 공과 유의 문파를 세우고 서로 투쟁을 하였는데, 후대에 이르러선 심지어 하나로 흐르는 항아를 마시면서 자기가 마신 물만 항아라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공정과 상정이 하나의 중도로 융합소통되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마명보살님이 홀로 우뚝 서서 대승기신론을 저술하여 목전의 현상세계를 거두어 본성의 이치로 기결하고 다시 일심의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명보살님의 대승기신론이 100가지 경론 요지가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논서입니다. 그래서 성정이든 상정이든 공이든 유든 양쪽의 그 교리를 다 해통해서 이렇게 마명보살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토하는 분들도 대승기신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대승기신론에 정토 수행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일심법을 의지하여 두 종류의 문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마명보살님이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생불멸로 해결하는 진여문과 생사로 유전하는 생멸문입니다. 이걸 일심이문이라 합니다. 일심이문 상대, 상대 일심이문 3대는 최상용을 이제 3대라 합니다. 실로 모든 번뇌가 고요히 사라진 진여 자체 일심은 미혹과 깨달음, 이 둘 가운데 그 어느 쪽에도 소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성인과 범부라는 차별적인 모습까지도 단절하였습니다. 이를 대신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이는 우주와 내 마음, 진여는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수많은 생명체는 절대 무차별한 동일성이며 각자 다른 차별은 단지 망상 생멸의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이래 차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의 생명체는 하나의 이치인데도 지금 성인과 범부라는 두 갈래의 길이 뚜렷하게 있게 된 이유는 단지 절대 원용한 일심 진여에서 미혹과 깨달음이 둘로 나뉘었을 뿐 이 둘이 상대적으로 각자의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여문과 생멸문은 성인과 범부가 출생하는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 생멸의 망상이 찰나찰나 인연으로 생기했다 소멸하는 유전문에서 진여문으로 해기하면 출세간 사성이 되고
승문영각 특집을 보살, 사성이 되고 망상으로 생기했다 바로 소멸하는 생멸유전문을 따른다면 3계 내의 범부가 됩니다. 이를 사성육범이라 합니다. 이것은 천태학에서 수립한 우주관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문을 수립하여 우리의 마음이 본래 미혹하지 않은 실체를 드러냈고, 생멸문을 수립하여 우리의 진여일심은 고정적으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청정한 정법과 오염된 번뇌의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두고 진여는 고집스럽게 그 자체를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모든 현상 사업을 성취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여 불수자수 진여 불수자 수연 성취 일체만 일체사법. 한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진여는 고집스럽게 그 자체를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모든 현상 사업을 성취한다. 진여 불수자 수연 성취 일체사법. 그렇다면 진여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추게 되는데, 이는 생멸 인연을 따르는 수연과 생멸 인연을 따르되 자체는 변치 않는 불변을 말합니다. 수연과 불변은 둘이 아닙니다. 수연 불변, 불변 수연. 이게 이제 진공 묘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공의 입장에서는 불변이고 묘유의 입장에서는 또 수연입니다. 이 수연 불변, 불변 수연, 진공 묘유, 이것이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가야 됩니다. 일체 출세간의 사성과 육도의 범부가 깨닫기도 미혹하기도 하는 인과관계는 모두 생멸문에 소속된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여일심은 미혹과 깨달음이 부정되어 성인과 범부라는 차별적인 두 갈래의 길은 본래 없다는 것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교회 별전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달마 대사가 중국에 건너와 전수했던 선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 별전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멸하는 일심이 바로 부처이지 우리의 생멸하는 일심을 떠난 밖에 따로의 불생불멸하는 부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달마선종의 근본 종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이게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달마대사는 생멸하는 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지적하였고 망상 자체를 의지하여 견성성불의 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직지인심은 생멸문에 해당되고 견성성불은 현재 망상을 일으키는 근본 자리이므로 생멸하는 망상 자체에서 불생불멸하는 이치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뇌 즉 보리의 법문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보리가 아닙니다. 번뇌 그대로가 보리입니다. 생사를 없애고 열반이 아닙니다. 생사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종의 법문이지만은 극락에 가서도 이 도리를 깨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입니다. 이것이 달마가 제창한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망상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성을 보라 하는 도노돈수의 방법입니다. 단박 깨닫고 단박 닦는다는 겁니다. 도노돈수. 염념이 도노돈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모든 종파를 떠나서 하나의 이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망상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본성을 보라는 겁니다. 망상 그대로가 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도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망상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날 때 바로 아미타불 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아미타불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망상을 없애야지, 이렇게 하면 망상이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날 때 바로 아미타불,
해야 됩니다. 유식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연은 생멸문을 대비해서 수립한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상종 유식은 모든 현상을 거두어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극치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명의 대승기질론과 달마의 선정은 서로 대립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상종 그대로가 성종이라는 겁니다. 이 색 그대로가 공이라는 겁니다. 이 유 그대로가 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도리를 이제 마명보살님이 대승기질론에서 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수능암경에서 설파한 일체 제법 자체가 하나의 중도로 회귀하는 일로열반문인데, 일로는 하나의 길이란 뜻입니다. 일로열반문인데 공상이종의 극치가 바로 여기로 귀결됩니다. 공과 상 두 가지 문이라는 겁니다. 불교를 배우는 학인들이 공과 상이 둘이 아니라는 그 근원적인 일심진여를 모르고 단지 유식의 명사와 논리만 담론한다면 그것은 논리를 위한 논리일 뿐 마치 깜깜한 망상의 속을 해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유식 망상을 논파하여 진여일심으로 해합해 기결한 핵심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백법 명문론에서는 세친보살이 쓰신 겁니다. 대승백법 명문론에서는 생멸문을 의지하여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생멸하는 망상과 합하여 아리아식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생멸하는 망상과 합하여 아리아식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식은 다시 내적으로는 근신을 뿌리 근자 몸신입니다. 내적으로는 근신을, 외적으로는 기계를 일으켜, 그러니까 주관세계, 객관세계를 이 아래아식이 나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아래아식의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므로 우주 만유는 식이 전변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원래는 주관과 객관 이 둘이 아닌데 이 식을 통해서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분별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진여와 아래아식 이 둘이 각자 따로의 모습이 아닌 진여일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묘하게 중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손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법상유식종에서 한량없는 우주만법을 단지 백법으로 요약한 것은 이제 100가지 이 100가지 교리로서 이 우주만법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시초가 미륵보살이 과거 한량없는 기간에 만법유식관을 수행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미륵보살님 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유식 불교의 시조이지만은 이분이 무량수경에 등장하셨다시피 이 정토 법문을 무량수경을 이 받아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이 이제 사바세계로 오셔서 이 정토 법문을 설하시는 분이 이 미륵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식하고 정토 본문이 또 묘하게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은 우주 만법이 끝없이 강대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수행관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보살은 수행을 성취하고 나서 이 법을 중생계에 널리 전파하여 그들을 이곳 등락하게 하려고 도솔천으로부터 인도 아유타국에 내려와 무착보살에게 설법하였습니다. 무착보살님은 세친보살님의 형님입니다.
무착보살은 이를 토대로 유가사지론 100건을 저술하여 대승법상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를 다시 이복동생인 세친보살에게 강설하였습니다. 무착보살은 한량없는 우주만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 요점만 요약하여 이를 유가사지론 본지분에서 660법으로 분류하여 만법 유식의 이치를 밝혔습니다. 실로 보살은 끝없이 번다한 만법을 간단하게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승 초기 유식인 법상종이라 합니다. 그 후 세친보살님은 유가사지론 본지분에서 분류한 660법이 만법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생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번다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660법 가운데 강령과 요점만을 끌어내 다시 100법으로 완성하였는데 그 속에 대승불교의 오묘한 이치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의 의미까지도 포함하였으므로 대승백법명문론이라 명칭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승유식종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승백법명문론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백법을 출세간 무루지혜로 밝힌다면 그 모두가 대승의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낱낱이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식의 이치를 체계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우선 백법의 구조부터 밝혀야 합니다. 백법론은 총강령이고 유식론은 세부적인 조목으로 나누어 이론을 조직적으로 완성한 책입니다. 이 대승 백법 명문론의 수행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제6의식에서 일으킨 신구의 삼업을 바로잡아 제8식을 정화하여 아리아식입니다. 제8식. 8식을 정화하여 끝내 망상식을 철저히 타파하는 데 수행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 경지에 끝까지 도달한 자를 정각을 성취한 부처라고 합니다. 일체 보살과 모든 법문은 제8식을 실제하는 주제자, 즉 아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래아식, 제8식을 아로 집착한다는 겁니다. 단지 법문은 인아 법아집에 법아집이 빠짐없이 있고 이제 보살은 인아집은 타파했으나 아직 법아집이 남아있어 그 집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 법문은 아집이 남아있고 보살은 법집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 법집을 다 타파해야만 이제 완전한 이제 해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법 명문론의 첫 장에서 세종께서는 일체법 무아라고 하였는데 일체법이 무아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체법에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체법 무아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의 없을 무자야말로 세종께서 출세하여 49년간 장강설법한 요점이 단지 보살과 범부의 잘못된 아집과 법집의 견해를 타파하는 데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과 삼승보살이 아집, 법집에 대한 집착을 떠나면 8개의 식은 단지 허망한 모습이어서 따로의 차별적 명칭마저 없어지고 진여일심의 의미만 한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주 만유를 관찰해 본다면 그 어떤 모습인들 진여 본성으로 기결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낱낱이 사물마다 진여일심의 발현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백법명문론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승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종인 대승기시론에서는 찰나찰나 망상생멸이 일어나는 차제를 시간적인 수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유식상종에서 팔식심안과 심소의 작용을 평면인 행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승기신론과 유식론은
수직과 평면적인 설명이 동일하지 않을 뿐 그 내용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감사한 대사님은 대성백법 명문론을 성상통석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이 논서야말로 성과 상이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로서 융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상통석이라 하면 성과 상을 이제 두루 통달한 이제 해설이나 이런 뜻인데요. 결국에는 상 그대로 성이라는 겁니다. 상 그대로 성이라는 겁니다. 성상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 유식을 하는 분들은 또 이 공정 이 서로 다른 거라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명보살이라든지 감사한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를 공가유, 성가상, 공가색 이거를 원용하게 해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진여일심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식불교는 불교 전문 용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송찬호 교수님께서 대성 백법 명문론의 핵심을 정리한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친보살님의 그 정토법문과 왕생 극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